자, 돌렸습니다. 길게 갔는데요. 자, 뭐 힘은 넘치죠. 네. 세 명의 선수도 다 실수를 했지만 역시 강동욱 선수는 초구 배치 놓치지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자, 히다우리에. 이제는 주지 않고 내 수구의 끌림을 이용한 장장 단으로 가는. 아하, 밀렸어요. 네. 장 단으로 갔죠? 네. 자, 팔라죠. 잘 타고 내려옵니다. 자, 득점. 네. 자, 속도가 조금만 빨랐다면은 아쉽게 길게 빠질 수 있었던 바깥 돌리기인데, 자, 완벽한 내 수구의 힘 배합을 잘 만들어낸 팔라존 선수입니다. 자, 오슬진. 약 3분의 1 두께를 이용한 바깥 돌리기 대회전인데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너무 강하면은, 자, 분리각이 커지는데. 자, 첫 이닝은 1점씩. 두 번째 이닝입니다. 강동궁. 옆 돌리기 짧게 대회전인데 타고 넘었습니다. 자, 쿠션 하나 더.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공격인데, 아하. 네. 자, 쓰라쓰라하게 놓쳤습니다. 오늘 SK 렌터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지금 많이 연출됩니다. 지금 이렇게 힘이 너무 강해도 또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나와요. 자, 왼손 스트로크로 갑니다. 팔라존. 네, 뱅크샷. 자, 놓치네요. 네. 김봉철 선수가 지금 길을 좀 풀어 넣어줘야죠. 그렇죠. 자, 왼손 스트로크로 시작된 뱅크샷. 1, 2적구 공간이 상당히 이 득점 위주의 좋은 공간이었는데 너무 많이 맞으면서, 네, 빠지고 말았습니다. 히다우리. 잘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나 좁게 빠져나가네. 네. 자, 방금 안으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쿠션인데, 자, 회전력이 조금은 부족했어요. 자, 얇은 두께를 겨냥하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은 투팁 정도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자, 아쉽네요. 자, 1대1. 회전력을 다 사용해서 약 절반 두께 부드럽게 가면 됩니다. 자,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수구의 속도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아, 오슬지 선수가 실수가 나와요. 자, 길게 돌아 나갔습니다. 네. 그만큼 내 수구의 속도가 빨리 돌아다닌다. 즉, 그만큼 오슬지 선수의 긴장도가 상당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키스피 했고요. 자, 득점.
자, 키스가 도사리는 바깥 돌리기인데 저런 인력구 두께와 내 수구의 회전력 좋습니다. 자, 옆돌리기 좋아요. 와, 힘들이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를 이용한 옆돌리기 좋습니다. 자, 뒤에는 공타 이후에 일단 득점을 연속으로 붙여가고 있습니다. 원팁의 회전을 사용한 안으로 길게 만들어냅니다. 휴원스로서는 이번 4세트가 좀 고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오늘 휴원스 팀의 이 뱅크샷이 또 어떠한 또 위력을 발휘할지 몰라요. 얇은 두께로 바깥 돌리기 대회전 조금은 끌렸어요. 약간 네. 짧은 진입이 되었죠. 자, 석점을 끌어붙였습니다. 4대1. 이렇게 일적구와 내공이 가까이 있을 때는 길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 글립을 잡는 손이 조금이라도 힘이 더 가해진다면 이렇게 분리각이 살짝 커지는 과정 놓쳐버렸습니다. 자, 많이 못 미쳐요. 3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휴원스. 이렇게 팔라준 선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 4세트는 SK 렌터카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5세트 또한 팔라준 선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테이블에 대한 감각, 그리고, 자, 살짝 공격력을 올려야 돼요. 막한 각으로 진입합니다. 네. 민정 긴장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박동우 선수. 자,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지만 조금의 끌림 그리고 끝까지 전달시키는 내회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에서는 옆돌리기 가지 않고 바깥돌리기로 간다. 즉 하얀 공 위치가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까지 바라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돌아 나오는데 자, 코너에 역으로 걸렸어요. 네. 딱 저길만 안 찾아가면 되는데 네. 자, 어렵네요. 당구 그래서 역으로 걸리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힘이 죽었고요. 네. 순방향으로 걸렸으면 바로 득점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슬지 선수. 자, 테마. 수구를 노려보는 오슬지 선수의 이 눈빛은 정말 강렬합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노려보면은 공이 뚫리는 거죠. 그렇죠. 자, 코너로. 아, 그러나 생각보다는 지금 두께가 맞질 않았죠.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매치다 보니까 오슬지 선수도 최선을 다한 집중을 했어요.
대회 좀 봅니다. 네, 키스 염려돼요. 자, 짧게 진입하면서 네, 득점. 결코 쉽지 않은 바깥 돌리기 대회전인데 일적구 두께가 완벽했습니다. 네. 자, 역시 그 3세트 맞대결에서 김봉철 선수, 강동궁 선수를 상대로 장기전으로 가면은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그 전략이 맞아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두 점짜리로 빠른 승부를 봤던 김봉철 선수인데. 자, 요번 세트에서 보여주는 강동궁 선수도 하나하나 계속해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혼합 복식이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공격을 받쳐줘야 되는데. 걸어서 안으로 길게. 자, 돌아 나갑니다. 자, 히다우리 선수 생각보다 잘 안 맞네요. 그렇죠. 상당히 까다로운 이 안으로 길긴데, 자, 여기서 좋았던 부분은 내수구의 힘 배합을 수비까지 겸한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거. 자, 안으로 세워서 길게 갑니다. 네. 약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에 뱅크샷 나왔습니다. 자, 5이닝 연속 공타 발라주노 슬지. 자, 강동국은 3세트에 첫 이닝 뱅크샷을 하나 성공시킨 바 있고요. 이번 세트에는 첫 시도. 놓쳤어요. 예. 너무 임팩트가 강하다 보면은 이렇게 원투 쿠션에서 분리각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오는 과정인데,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너무 잘 전달됐습니다. 네. 자, 원 쿠션 너무 코너에 들어가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코너에 들어가면 길어질 수 있어요. 많이 길어. 네. 6이닝 연속 공타. 세심히 들어가는 각도를 재보고 있는데요. 네, 벤치 타임. 자, 완벽하게 일적구 두께가 내수구의 밀림이 잘 전달돼야만이 득점이 가능한 원뱅크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뱅크샷에서의 네. 노 잉글리시. 오, 회전을 뭐였죠? 빼고 그만큼 네. 짧게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들 잉글리시로 다시 강동규 선수는 미들 잉글리시로. 자, 어느 장단에 힘을 채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지금 주장으로 나온 고상훈 선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자, 그러나 또 히다오리의 선수만의 본인만의 감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무회전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약간 중단 정도를 주는 게 맞을 건지. 자, 일단 선택했습니다. 네. 아, 노인 글씨 가나요? 아니요, 딱 중간입니다. 아, 중간 가나요? 자, 여기서 짧아지거든요. 네, 짧아요. 네.
자, 그래서 비록 짧게 뺐지만은 원뱅크를 걸었다는 부분이 네. 엄청나네요. 네. 역시 전 세계 챔피언다운 한때는 또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의 랭킹을 그렇죠. 네. 가져간 히다오리 선수였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히다오리 선수 구리 월드컵에서 이제 3위 입상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마법의 뱅크샷. 네. 또 시작합니다. 자, 원뱅크 넣어서, 자, 여계전을 잘 사용한 원뱅크였어요. 자, 이 또한 글립을 부드럽게 잡아야 됩니다. 조금만 강한 타격 들어가면 길어져요. 자, 여기서. 자. 자, 들어갑니다. 네. 자, 오슬스 선수 오늘 첫 득점. 비록 조금 늦었지만은 어느 정도 내 수구의 컨트롤을 해냈다는 과정이 좋습니다. 자, 컨트롤 좋았어요. 네. 키스 올라오는 타이밍도 아주 잘 배제시켰었고요. 그렇죠. 파마존 아, 코너로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8이닝 뱅크샷으로 시작된 8이닝인데 자, 순식간에 1점 차로 좁혔습니다. 자, 코치를 받고 있어요. 발라전 선수의 마음이 전달됐을까요? 큐를 좀 길게 빼야 되고 얇고 네. 강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요. 자, 돌아옵니까? 자,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 돌아 나가네요. 자, 녹점을 뽑아냈어요. 자, 한 점 차. 그만큼 지금 돌아오는 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팔라존 선수가 요구한 거는 바로 3쿠션을 의도한 조언이었습니다. 네. 횡단 다 들어갔어요. 자, 역시 고동 선수의 이 안정감은 상당히 얇은 두께를 요한 횡단이었는데 네. 정말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보폭이 조금 넓은 횡단이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진입이 됐습니다. 자, 포쿠션 진입. 네, 너무 강했네요. 네. 1점 뽑아냈습니다. 7대 5, 2점 차. 자, 두께 설정은 좋았으나 자, 이렇게 스트로크가 강하다 보면 쿠션에서 꺾여오는 과정이 생겨요. 부드럽게 내 수구를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 다 맞죠? 네. 득점 기계 팔라지. 오늘 기계가 작동 안 할 걸로 예상됐지만은 다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자, 일단 뭐 팔라주어는 2이닝부터 7이닝까지 공타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 부드러우면 작게 진행되는데 좋아요. 맞습니다. 나오는 공이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오슬지 선수도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득점 이후에 살짝 본인 스스로는 웃고 싶었지만 기분이 좋아서 자, 그 네. 웃음을 감추고 경기에 집중하는 오슬지 선수입니다. 네, 자, 일단 묵묵하게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대7 동점타가 됐어요. 오슬치 선수. 네, 회전. 자, 길어지나요? 길어져요? 야, 들어갑니다. 득점 기계. 달라준. 살짝 끌림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 대회전. 분위기 좋은데요. 자, 계속 팔라준 선수가 코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너를 닫고 내려오는데 오슬지 선수의 의도는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포쿠션 시도했으나 상당히 예민한 두께가 필요한 옆돌리기였어요. 네. 자, 이런 배치에서는 옆돌리기가 아니고 차라리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서 안으로 길게 세워서 가는 게 더 네. 유리했는데. 자, 이번 4세트는 오슬지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승부처입니다. 옆돌리기. 자, 일단은 계속해서 스키렌터카 방금 보신 다우리 선수 따라 붙습니다. 도망가면 따라오고 도망가면 따라옵니다. 부드럽게 편안한 이적구를 찾아가는 노란 공이에요. 자, 8대8 동점. 강한 임팩트를 이용한 끌어서 바깥 돌리기. 오, 너무 끌렸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힘이 많이 붙죠. 8대8. 자, 현수가 요 4세트를 따내면서 오늘 경기에 종집을 찍느냐. 일단 연승이 필요한 휴언스. 자, 빗겨치기 캐스가 났습니다. 자, 공타를 기록하면서 8대8 이제 11이닝에 접어들겠고요. 두께 설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빗겨치기 짧게 했는데 돌리기로 갑니다. 네. SK 렌터카에서는 득점 기계가 강동공 선수예요. 그렇죠. 자, 다소 마른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는 완벽하게 제거하고 길게 만들어가는 옆돌리기 좋아요. 자, 9대8 한 점 앞서 나오는 SK 렌터카. 자, 이게 뭔가요? 아,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직선으로 내려와요. 엄청난 행운이 따를 뻔했습니다. 자, 그러나 운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자, 한 점 차. 안으로 길게 해요. 자, 회전력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내려옵니다. 아, 득점 갑니다. 오슬지 선수. 자, 슬슬 입맛을 다스리고 있는 자, 오슬지 선수인데 네. 자, 팔라존의 코치를 받으면서 네. 본인의 임무를 착실하게 완수하고 있어요. 조금은
아쉽다 싶었지만은 오설지 선수의 수구의 회전은 적절하게 잘 전달됐습니다. 자, 원뱅크로 끌어서 갈 것 같은데요. 아우, 너무 끌렸어요. 네. 아, 잘 따는 투대구 균형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런 원뱅크 끌어치기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강합니다. 자, 구대구 동점. 타임아웃 강동구. 자, 지금까지 펼쳐진 그 어느 세트보다도 오늘 이 4세트가 길어지고 있고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네. 자, 하향공을 맞춰서 비껴치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완벽하게 지금 키스해요. 걸어치는 공격으로. 미세하게. 오, 너무 열받네요. 네. 멋지게 시도를 했죠. 자, 한번 오케이. 네. 성공이 있었던 네. 안으로 길게인데 자, 지금 이런 배치는 왼쪽 면을 맞춰서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좁은 공간이지만 오른쪽으로 조금 빠른 진행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자, 일단 두꺼웠어요. 네, 왼쪽을 노렸는데요. 그렇죠. 네. 오른쪽 정도 확률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조금 짧게든 조금 더 길게 해서 포쿠션 두 가지 방법을 노릴 수 있었는데 살짝 왼쪽으로는 두께가 조금만 더 많이 맞아도 이렇게 투쿠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살짝 휘어가는 방향. 자, 그만큼 어려웠네요. 자, 올라오면서 그대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게 정말 마의 삼각지대거든요. 저게 그렇죠. 예. 경기가 안 풀릴 때 저런 공간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데 걸어치기 두 점 샷이었는데요. 이게 코너를 찍고 나옵니다. 대회전. 아, 직접 보네요. 자, 이적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좋아요. 와. 뭐, 물론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하긴 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스코어 9대9라는 스코어가 방금 팔라준 선수의 초이스를 바꿔놨어요. 네. 완벽한 수비에 성공한 팔라준 선수였습니다. 자, 휘어치기였는데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네. 아, 3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강동공 히다오리에. 방금 이 원뱅크 걸어치기는 자, 원투 쿠션 이후에 강하게 내 수구의 속도를 내면은 쓰리 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길게 늘어지는 과정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휘어지는 안으로 휘어지는 약간의 예술 구성 공격이었습니다. 자, 두께 조절이 중요하겠네요. 아, 투쿠션에 걸린 똑같이 3이닝 연속 공타 행진 9대9. 조금은 끌림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일적구 두께가 너무 얇았어요.
누가 먼저 치고 나오게 될지. 자, 장장 단로가는 덤프시와 부드럽게 갈 겁니다. 자, 코너 진입. 자, 갑니다. 이다우리 선수. 역시 쌓아 올린 경력이 있어요. 그렇죠. 쓰리 쿠션, 자, 틈이 불과 엄청 좁았는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득점. 자, 좋아요. 자, 자 안으로 짧게. 자, 이게 여기서. 와, 약간 못 미쳤습니다. 아, 멀리 도망가지 못하는 강동궁. 자, 10대 9.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1점, 1점이 정말 어려워요. 자, 자 돌아오는. 아, 나오죠? 충분히 가능해요. 자, 득점 갑니다. 자. 네. 타임 소리를 표시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팔라준 선수. 지금 직접 본 공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흘러나오는 공. 운이 따라주었습니다. 네, 수구에. 자, 속도가 빠르면은 투쿠션에서 살짝 눕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배치였는데. 자, 레일에 좀 붙었습니다. 자, 코너까지 뽑아 봅니다만은. 네. 네. 자, 여기전을 많이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 놓친 오설지 선수. 자. 그래도 1점 1점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10대 10. 오케이, 끌어내립니다. 아, 그러나 약간 짧아졌어요. 자, 방금 이 바깥 돌리기는 두께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스트로크로 공격했어야 돼요. 네. 내 수구의 추진력을 조금 더 가속을 넣어서 투쿠션에서 길게 오는 그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돌리기. 자, 오, 길게 가지. 네. 왜 길게 초이스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아, 이번 게도 약간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리제코가 네. 붙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인데 조금은 많은 두께로 편안하게 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팔라준 선수 5세트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지금. 네. 뒷순서가 이제 팔라준 홍정명 선수 맞대결이죠. 그렇죠. 길게 봅니다. 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놓쳤죠. 놓쳤어요. 맞질 않았습니다. 올해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던 강동궁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약간 집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사이를 빠져나가네요. 자, TBA 개인전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경기는 수요일부터 여자 LPBA 경기가 있지만은. 네. 자, 방송은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를 다시 잡습니다. 네. 자, 왼손으로 안으로 짧게 해도 좋지만은 워낙 두께에 자신 있는 히라 선수인데, 자, 하얀 공을 선택해서 길게 가지 않고 자, 안으로. 자, 좋네요. 짧게 내려오면서 득점. 여기서 일단 균형을 깨뜨립니다. 네. 쓸데없이 모든 마음을 비우고 일적구 두께에 대한 설정만 완벽하게 해내는 히라 선수예요. 자, 길게 돌립니다. 감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연속 득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석점 마무리. 자, 충분히 이 바로 3쿠션으로 어려운 이 각도기 때문에 돌아오는 5쿠션 완벽하게 잘 전달했습니다. 자, 12대 10 두 점을 앞서 가고 있고요. 느껴지게 아. 지나갑니다. 네, 두 점. 조금은 끌림이 강하면서 자 히타 선수의 마음 속에는 또 노란 공 수구를 멀리 보내야 되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비껴치기였어요. 디션이 자 속도가 나와야 돼요. 속도가 약해요. 네. 디션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 네. 들어가질 못합니다. 3이닝 연속 공타 팔라조 노슬지. 자 숨가쁘게 공은 돌아갑니다만은 점수로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왼쪽 단쿠션을 이용한 플러스 2. 자, 빨간 공 맞고도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큰 거 하나 빼네요. 네. 자. 두 점. 이제 세 포인트. 벤치 타임. 자, 히다오리 선수가 마무리를 짓게 될지요. 자, 원뱅크 넣어서 자, 원뱅크를 중단으로 지금 당점을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러나 워낙 빨간 공과 내 수구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두께 설정이 어려워요. 부드러워야 돼요. 아, 자세를 좀 많이 빼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아, 갑니다만은 네. 좀 나 퍼져 나가죠. 자, 시온스 비록 현재 4점은 뒤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자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공을
안으로 대회전이 한번 괜찮을 것 같기도 했고. 자. 자, 넉점차. 자, 회전력이 조금은 뭔가 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네. 끝났습니다. 자, 회전력은 좋지만은 치는 과정에서 너무 내 큐를 꽉 잡고 말았습니다. 자, 14대 10. 강동공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네, 화려한 홍단 한번 나옵니다. 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다키스. 자, 완벽하게 내 수구의 밀림을 잘 전달시켰는데, 자, 어려운 그 키스 배제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마무리 단계였는데요. 자, 저 나이 컨트롤해서 바깥 돌리기. 오슬지 선수 또 한번 바깥 돌리기. 두께 힘 완벽했네요. 네. 자,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끌림이 정말 중요한 패치입니다. 자. 캐시. 오늘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오슬지 선수. 조금 더 많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회전력을 끝까지 잘 전달하는 맥시멈 회전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자, 본인도 지금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대 11 계속되는 세포인트에서의 스트로크입니다. 히다오리. 상당히 민감한 핏개치기 길게. 자, 조금은 길 듯 싶은데요. 네. 아, 거의 뭐 시간이 쫓겨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이 지금 14대 11이라는 스코어가 위태위태 합니다. 지금 SK 렌트카에게는. 조금은 더 회전력을 전달시켰어야 되는데. 득점을 해낸다면은 재밌어져요. 자, 리버스 핸드가 풀어지면서 벗어납니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흰색의 수구. 자, 돌아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전히 세포인트. 자, 얇은 두께 투팁의 회전 그리고 강한 임팩트. 야, 돌아나가요. 코너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잘 들어왔던 장잔 단이 또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조금은 끌림이 많이 전달되면서 냅돌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 오슬지 선수의 스트로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자, 부드럽게 비록 이제고 빨간 공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수비까지 할 수 있는. 자, 직접 봅니다. 자, 됩니까? 들어갔어요. 네. 아. 아, 저는 직접 보는 각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차라리 대회전이 편했지 말이죠. 그렇죠. 정말 예민한 냅돌리기를 너무나 쉽게 성공시키는 오슬지 선수예요. 자,
자, 돌아나갑니다. 예. 자, 두 점차. 자, 이번에는 기타 선수가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자, 휴원스 팀도 이제는 12점. 뱅크샷 한 번으로 인해서 또, 자, 단 두 번의 공격으로 끝낼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세 포인트. 걸렸는데. 자, 힘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아, 각이 조금 틀어집니다. 자, 이 승부, 글쎄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이 배치가 화면상으로는 빨간 공이 맞고도 노란 공이 맞을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자, 출발했고요. 자, 아, 놓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짧은 진입이 되었죠. 조금 더 내 수구의 탄력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쓰리쿠션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놓치고 말았어요. 자, 여섯 번째 세 포인트. 힘을 빼서 연한 컨트롤. 자, 마무리되죠. 자, 강동궁 선수. 아, 여섯 번째 만에 마지막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어렵게 갔어요, 이번 4세트. 네. 네. 이번 4세트는 장기전의 싸움이었지만은, 자, 끝까지 이 안정감을 보여준 강동궁 선수의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자, 3세트를 연달아 뺏긴 이후에 4세트를 끌고 들어가는 SK 렌터카 3대 2로 됐습니다.